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캐리어 오일 여섯 번째 달맞이꽃 오일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학명입니다. 달맞이꽃의 씨앗을 냉압착해서 추출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약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미국이지만 요즘에는 캐나다나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품질의 캐리어 오일을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학명, 추출 부위, 추출 방법, 원산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중성, 건성, 민감성, 노화성 피부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진이나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특징으로는 밝은 노란색의 특유의 향이 있고 가벼운 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피부 타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무색 무향의 정제 오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회원 전용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께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모두가 보는 공개된 자리에서 회원 전용 가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 성분으로는 니놀레산, 감마니놀렌산, 올레산, 팔미트산과 같은 피부에 꼭 필요한 지방산들을 함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비타민 E, 피토스테롤, 플라보노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인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 이외에도 달맞이꽃 오일 특유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가 쉽습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화 방지를 위해서 다른 캐리어 오일의 20% 이하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마니놀렌산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체가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체내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염증, 통증, 체온, 혈액 응고, 생식, 혈관 수축 이완 등의 조절 기능으로 염증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심혈관, 신경계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의 주요 특성 효능입니다. 첫 번째, 피부 보습입니다.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서 수분을 유지하고 건조함을 예방해줍니다. 올레산은 보습 효과로 피부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리놀레산은 피부 보호, 수분 유지, 염증 완화, 피지 생성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는 항염증 및 피부 장벽 회복입니다. 염증이 생긴 피부를 진정하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감마니놀렌산은 피부 재생, 회복을 촉진해주고 혈당 강화, 항염증, 항암, 체중 감소, 골다공증, 류마티성 관절염, 폐경기 증후군이나 월경 증후군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항염 작용으로 피부를 진정해주고 또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줍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항산화입니다. 잔주름이나 주름 등의 노화 징후를 감소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줍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는 민감성 진정 및 피부톤 개선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해줘서 민감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되는 오일입니다. 감마니놀렌산, 니놀레산, 피토스테롤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염, 항균, 항알레르기에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홍조를 완화하고 과색소 침착을 줄여서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처 치유입니다. 피부 재생 촉진으로 상처나 잡티에 치유를 도와서 더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감마니놀렌산, 니놀레산, 비타민 E, 피토스테롤과 같은 성분들이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을 활용한 스킨케어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민감성 피부를 위한 클렌징으로 추천드립니다. 피부의 천연 유분을 빼앗기지 않고 먼지와 메이크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계면활성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시작 단계에서 순한 계면활성제 프리 클렌저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보습제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을 보습제로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마른 버짐이나 잡티 등에 고민되는 부위에 스팟 트리트먼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다른 캐리어 오일에 20% 이하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눈 관리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눈가에 달맞이꽃 오일을 소량 발라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면 잔주름과 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페이스 마스크 천연 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천연 꿀, 플레인 요거트, 쌀가루, 에센셜 오일 등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재료들과 달맞이꽃 오일을 섞어서 천연 팩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입술 트리트먼트입니다. 천연 립밤 대용으로 소량의 달맞이꽃 오일을 건조하고 트는 입술에 바르시면 입술에 연약한 피부를 보습하고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바디 보습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을 샤워 후에 젖은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흡수시켜 줍니다. 바디 보습용으로 사용하실 때도 피부 타입에 맞는 다른 캐리어 오일에 20% 이하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두피나 모발 트리트먼트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민감한 두피를 진정해주고 모발에 영양과 윤기를 제공해줍니다. 이외에도 로즈,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등의 호르몬 균형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해서 월경전 증후군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마사지 오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원 캐모마일, 로망 캐모마일, 라벤더, 샌달우드 등의 항염증, 진정 효능의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하면 습진, 건선 등의 염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는 마사지 오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고품질의 달맞이꽃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산화되기가 쉽습니다. 개봉 후에는 1, 2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실 때 너무 큰 용량보다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